15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30km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인 이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차량용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필수품, 헤드업 디스플레이 제품입니다. 차량용품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 만도에서 사용자의 니즈에 딱 맞는 두 가지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였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제품으로 만도 SHUD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제품은 운전 시 필요한 중요 정보만 딱딱 표시해주는 HUD 제품으로 GPS가 내장되어 있어 번거롭게 앱을 실행시켜줄 필요 없이 그냥 연결만 해놓고 사용하면 가는 길의 정보들을 딱딱 표시해주니까 귀찮음이 1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만도 스마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SHUD의 구성품으로는 사용 설명서와 출장 장착 할인 쿠폰, 업데이트 1년 무료 쿠폰, SHUD 제품 본체가 들어있고 박스 아래쪽에 케이블 고정 클립, 부착용 젤패드, 반사 필름, 시거잭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본체를 살펴보면 손바닥보다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이지만 다양한 정보들을 표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속도와 제한 속도, 남은 거리와 현재 시간은 기본이고 복잡하지 않게 꼭 필요한 정보들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에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설치 방법은 바닥에 젤패드를 사용해서 부착을 해주시고 시거잭만 연결을 해주시면 되니까 누구나 전혀 어려움 없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케이블이 보기 싫어서 깔끔하게 매립하여 설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동봉되어 있는 장착 쿠폰을 사용하시면 할인받아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는 이게 끝입니다. 시동을 걸어서 전원이 켜지면 자동으로 GPS가 연결되고 바로 각종 정보들이 전면 유리에 표시가 되니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앱을 항상 실행시켜야 하거나 이런 번거로움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 제품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위도 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서 밝은 대낮에도 밝고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낮과 밤, 외부 밝기에 따라 LED 밝기도 조절이 되어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GPS 위성에 연결되어 오차 없는 정확한 주행 속도와 정확한 시간 정보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운전 중 시선 분산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용을 위해 앱을 연결할 필요는 없지만 설정이나 관리를 위해서는 앱 연결이 필요한데요. 스마트 HUD라는 앱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따로 설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앱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다 연결이 됩니다. 바뀌는 도로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회원 가입을 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1년을 무료로 지원받고 동봉되어 있는 무료 쿠폰을 등록하시면 추가로 1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스마트 HUD 앱에서 내 정보, 결제하기, 결제 방법을 선택해서 쿠폰 결제로 변경하고 쿠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총 2년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상태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최신 데이터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설정도 앱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밝기 및 음량 조절, 안내 모드, 음성 안내와 비프음 모드 변경 등도 모두 앱을 통해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과속을 하지 않았나 해서 계속해서 차량 계기판의 속도와 과속 단속 속도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래쪽에 있는 계기판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어서 전방 주시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속도뿐만 아니라 과속, 신호 단속 카메라 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정보를 모두 전방 주시를 하면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사운드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삑삑거리는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닌 부드러운 비프음 모드와 음성 안내 모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방의 신호기반 및 전방의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30km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음성 조절이 안 되면 아기가 잘 때 어쩔 수 없이 시거잭을 뽑아서 전원을 끌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품은 사운드 조절도 가능하고 무음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디스플레이 정보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도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만도 S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별도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앱이 따로 있거나 중요 정보들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고 싶으신 분들, 앱 연결 없이 주행 시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HUD 제품을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는 티맵 API와 연동되어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표시할 수 있는 2세대 HUD T 제품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